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항상 함께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잘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하여 저희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노니, 말씀 볼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바로 이해되게 하시고, 이해된 말씀은 저희들 삶 가운데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나타나게 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늘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보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난번에도 말씀 나누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한번 보시고, 이 말씀을 오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이 하루 삶을 다 사시고 난 뒤에 잠드시기 전에 오늘 하루의 삶을 만약에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얼마나 이 말씀에 맞추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심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수 있고,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을 분명히 알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해온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했는데, 너희는 우리 자신이니까,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더 이상 설명할 거 없겠죠. 자신이 어떤가는 자신이 더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하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쭉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신, 여기 택하신, 그래서 오늘은 이 택하신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찾아보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복음주의다, 뭐 율법주의다, 자꾸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본인 자신도 내가 율법주의인가 복음주의인가 이 구분이 안 되고 혼돈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우왕좌왕하는 그런 그 삶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택하신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은
무엇이 복음주의고 무엇이 율법주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이라고 했는데 이 택하셨다는 말씀은 또 다른 말로는 부르셨다 하는 그 부르신 이런 말씀으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택했다, 불렀다, 택해서 불러내었다. 그게 이제 같은 한 단어 둘을 붙이면 그렇게 되는데 택해서 불렀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상황을 보면은 불러냈다. 그 내가 부름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예,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생각이 뜻이 결국 이 우리 우주 전체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가운데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그런 법이 있고, 근데 그 동일한 법이라도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아주 재앙이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 쓰는 용어는 사람의 그 언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 절대적으로 완전히 옳다 맞다 뭐 저는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용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 가운데에서 자연 법칙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원리를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무질서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질서대로, 하나님이 질서대로, 이 질서라는 게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원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원인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일 때는 하나님의 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데에 하나님 뜻이 작용이 되어서 그것이 원리로 모든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 뜻, 우리가 자연 법칙을 잘 알아서 우리가 지금 참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사고가 왜 납니까? 같은 법이지만은 비행기가 뜨는 법이나 비행기가 내려가는 법이나 다 같은 법인데 그것을 잘 컨트롤해서 잘 사용을 하면 비행기가 떠서 잘 안전하게 가는데 만약에 그것이 고장이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던 비행기가 떨어져서 추락해서 사람이 생명도 잃게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법을 잘 알아서 그 법을 잘 알아서 뜨는 법을 제대로 잘 알아서 떠 가야지 그것을 잘 하지 못하면은 공중에 떴다가는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럼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면은 이제 그것이 사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구원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제 그럴 때에 여기 보면은 그 자식들이 여기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뭐 다 많은 성경 구절을 다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질수 나오는 데고만 했습니다만은 여기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왜 이것을 하나님이 택했다 하는 뜻이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왜 설명이 나와 있죠? 이게
택했다는 말씀을 더 잘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선이나 하가 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우리가 이제 택하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을 잘 받아 들어갑니다. 그거는 이제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요구하는 것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를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이제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는 그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냐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그 택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혹은 학교를 운영하면서 입학생을 뽑고 입사원을 뽑고 할 때 하는 방법으로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 또 상 줄 때도 1등하는 사람 상 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느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했다. 예. 이 말씀은 뭔가면 우리가 잘하면 택함을 받고 못하면 택함 받지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선이나 무슨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선과 악을 행하느냐 못하느냐 따라서 택함을 받는지 안 받는지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보면 행위로 말미암고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예. 오직 그러니까 구원이 여기서 보면은 부르시는 이, 택하는 사람, 택하는 분, 그분의 뜻을 따라서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택함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행위를 어떻게 하고 아니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는 때, 또 하나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택함으로 해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물론 사회에서는 택할 때는 방법이 다 다르죠.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 말씀할 때는 그런 악이나 선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그 이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행위에 따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율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면 좋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을 때는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예,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사랑이라 그럴 때는 관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미움의 관계는 나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쁜 관계가 되면 서로 해치는 것이고, 사랑은 서로 유익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
말씀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의 뜻 말씀을 했는데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내 뜻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내가 택함을 받고자 싶다고 해서 택함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택함을 받기 싫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 말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진 자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택함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무조건 사랑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으로 사랑했다.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으로 사랑하면은 다 택해야 되는 거죠. 뭐 무조건이니까 조건 없으니까 누구든지 다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서 그 관계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택하다고 하는 말씀만 잘 이해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은 상태라 이 말씀입니다. 좋은 관계.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래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unconditional love는 조금 잘못 표현된 것일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 택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택함이 없으면 무조건이 다 되겠죠. 누구든지 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단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다 택했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게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unconditional이라는 말보다는 unmerited. 예,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이 내가 잘한 것이 없이 사랑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택함은 받은 거죠.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그것이 내가 아무 잘한 것도 없이도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unmerited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unconditioned이라는 말보다는 더 합당한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로마서 8장 방금 한 것이 28절인데 30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미리 정했다. 누가 정했습니까? 미리 정했다는 말은 내가 뭘 하기 전에 미리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정한다고 하면 그 미리 정한 거 아니죠. 분명히 택했다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미리 내가 뭘 하기 전에 택한 거. 그래서 위에도 무슨 악이나 선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제 미리 정해놓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뭘 했다는 그 표현이 또 해야 한다는 조건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그 뜻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거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 그것을 이제 상세히 설명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안 택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무도 거기에 이의를 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이제 설명을 또 하자면 상당히 길어지겠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미치게 누구에게든지 미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원리는 일반적인 원리는 그래요. 씻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들 많이 듣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따라오는 거. 이제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거두게 되고 게으름 부리는 자는 많이 거두지 못하게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가 오게 되고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쁜 결과가 오게 되고 이제 그거는 이제 행하는 그것이 따라서 오는 그거는 일반 원리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일반 원리다. 그 누구든지 적용이 되는 거. 그건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는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일반적인 은총은 누구에겐 다 주었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그것을 똑같이 주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거를 우리가 특별 은혜라, 특별 은총이라,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또 7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뭐 사랑하심을 입는 것이 되는지 다음에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할 때 사랑한다는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택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었다. 이제 이것이 택함을 받았다 하는 말.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었다, 택함을 받았다 다 같은 얘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한 절이 아니잖아요. 여러 절 앞으로 이제 많은 절들이 그런 것을 하고 계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게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택함을 입은 자들, 또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11장 5절 말씀, 로마서 11장 5절 말씀 그런 적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 보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제 이게 같은 내용이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특별 은총이라 특별 은혜라 하는 그런 표현을 쓴 내용이 여기 이거죠. 특별하게 택함을 받은 자들. 그래서 여기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 말씀이 11장 5절인데 그런데 6절 말씀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예,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되었다는 말은 내가 선을 행하기나 악을 행하기나 그에 따라서 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택함을 따라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정해서 택해 주셨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는데
은혜를 입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아니라. 여기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이제 이 두 단어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되었다는 말은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행위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같이 가는 법이 없어요. 은혜로 되었으면 은혜고 행위로 했으면 행위고 그러지 은혜와 행위가 섞여서 되었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안음이니 분명하게 설명.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말은 뭡니까? 행위로 해서 되는 것이면 이 말씀이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행위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는 것이고 내가 임금을 받는 것이고 삭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은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것은 은혜로 택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적 어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예, 지금 구원하는 문제를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구원받는 문제를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하는 얘기죠. 구약시대 때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은 얻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금까지 한 것을 말씀을 보면은 내가 행위로 해서 얻고자 할 때는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행위로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구원받는 거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래서 이제 29절 말씀에 보면 11장 29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이 일단 은사로 주셨던지 아니면 우리를 그냥 택하심을 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던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후회 안 하신단 말입니다. 후회 안 하신다는 말씀은 영어로는 irrevocable. 그러니까 되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이죠. 도로 무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번 택함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그것을 하나님이 후회해가지고 물르는 일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택했다가 그냥 내버리고 이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번 택했으면 그대로 그것이 끝까지 간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은 간단하지만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존해야 되느냐? 내 행위에 의존해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느냐? 이것 판가름하는 귀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가는 것이지만은 좀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관계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면서 절감하게 느끼는 것이지만 이 사랑의 관계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서 체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심으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말씀 잘 이해되게 해 주셔서 앞으로 남의 생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늘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감으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참으로 이 땅에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스럽거나 괴롭거나 아프지 아니하고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